르아우. 와우! 좋은 성품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성품 독서 영재 교육 르아우 선생님과 와우 친구예요. 르아우 수업을 시작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넷째, 어려울 때 요청합니다. 르아우! 와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각 똑똑, 성품 고사성어를 기억하나요? 와우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는 무엇인지 기억하니? 어? 그게 뭐였더라? 마바, 마이... 아! 선생님 기억났어요! 마이, 동, 풍! 마이, 동, 풍! 그래, 맞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뜻이 마이, 동, 풍이야. 우리 친구들도 함께 선생님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마이, 동, 풍!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경청 르아우 스토리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아우 스토리를 기억하며 그림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똑똑! 느릿느릿 거북이는 훨훨 나는 독수리를 보며 독수리처럼 하늘을 멋지게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독수리야,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도와주겠니? 라고 말했죠. 독수리는 거북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두 가지 규칙을 말해주었어요. 좋아, 거북아 대신 두 가지 규칙을 말해줄 테니 잘 귀담아 들어야 해. 첫 번째, 밧줄로 만든 안전띠를 꽁꽁 매기. 두 번째, 하늘을 나는 동안 일어서지 않기. 어때? 할 수 있겠지? 그 정도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거북이는 독수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지요. 독수리 등에 올라탄 거북이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신이 났어요. 우와, 저건 뭐지? 그때였어요. 거북이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독수리 등에서 안전띠를 풀고 벌떡 일어나 버렸지요. 우와, 아이고, 거북 살려! 깜짝 놀란 독수리가 손살같이 거북을 구했어요. 독수리야, 너의 말에 경청하지 않아 큰일 날 뻔했어. 미안해. 거북이는 놀란 가슴을 휴 쓸어내렸답니다. 모두들 루아우 스토리 잘 들었나요? 선생님, 루아우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렇구나. 그럼 와우야, 스토리를 잘 들었는지 선생님이 이야기 속 질문을 해봐도 될까? 질문이요? 수수께끼 같은 거요? 오, 너무너무 재밌겠어요. 빨리빨리 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질문. 거북이 배운 경청 스토리에는 어떤 동물이 등장하나요? 정답! 독수리와 거북이요. 딩동댕동! 맞아요. 독수리와 거북이가 등장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독수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무척 빨라요. 그럼 거북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릿누릿 귀여워요. 그리고 물속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스토리 속에 등장한 거북이와 독수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르아우! 와우!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 중 가장 길고 폭이 넓은 날개를 가지고 있지요. 하늘을 날 때는 300km의 속력으로 아주 빠르답니다.
키가 큰 나뭇가지 위나 높은 절벽, 바위 위에 둥지를 만들고 살아요. 사람보다 8배나 멀리 볼 수 있어서 하늘 위 높은 곳에서도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거북이는 단단한 등딱지와 배, 짧은 다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물속에 사는 거북이를 수생거북, 땅에 사는 거북이를 육지거북, 땅과 물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반수생 거북이 있어요. 거북이는 수명이 긴 동물로 100년 넘게 사는 거북이도 있다고 해요. 턱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거북이에게 물리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해요. 육지에서 걷는 모습은 엉금엉금, 느릿느릿 걷지만 물속에서는 물갈퀴가 있는 발을 이용해서 수영을 아주 잘한다고 해요. 르아우! 와우! 그럼 이번에는 우리 모두 독수리가 되어서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날아볼까요? 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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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아래로 내려 내려 다음은 바닷속 거북이가 되어 어프어프 수영을 한번 해볼까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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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옆으로 돌려 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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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거북이와 독수리가 되어보니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다고요? 아, 신났다고요? 네, 르아우는 배울수록 재밌고 신이 나요. 르아우! 와우!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맞춰볼까요? 와우야, 독수리가 두 가지 규칙을 말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니? 그 밧줄을 메고 언제 일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우리 와우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선생님이 힌트를 알려줄 테니까 두 가지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해봐. 1번, 밧줄로 만든 안전띠를 꽁꽁 매어. 2번, 독수리 등에서 벌떡 일어나요. 3번, 안전띠를 매지 않아요. 4번, 하늘을 나는 동안 일어서지 않아요. 오, 어떤 거지? 찾았다! 정답은 1번, 밧줄로 만든 안전띠를 꽁꽁 매기. 그리고 4번, 하늘을 나는 동안 일어서지 않기. 우와, 찾았다, 찾았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찾았나요? 그래요. 거북이는 독수리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 위험할 뻔했어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르아우! 와우! 성품 좋은 친구들, 오늘 르아우 시간 재밌었나요? 거북이는 하늘을 날기 위해 독수리에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도 거북이가 되어 말해볼까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성품 어린이 대화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과 선생님께 요청해보세요. 선생님, 물 마시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르아우 성품대화법에 요청하기를 꼭 기억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르아우! 와우!